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원평가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위치 A3셀을 선택합니다. 다음 위쪽에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우리 모의고사 폴더 안에 있는 사원평가 예제 파일을,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사원평가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문제에서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사원명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사번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 부서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치기 입사일, 정보와 능력,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순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서 가져올 데이터 순서대로 가져오시고요.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 조건에서 부서가 사무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다 사무처 선택하시고 또는 같다 이퀄 선택하시고 관리가를 선택합니다. 부서가 어, 사무처 또는 관리과 선택하시고요. 입사일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어, 2014년 12월 31일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은 작거나 같다라고 선택하시고요. 2014년 2014-12월 31일이라고 입력합니다. 조건 입력을 다 하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순서에서 입사일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두 번째, 부서를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선택합니다. 입사일 오름차순, 부서 오름차순. 다음 누르시고요. 커리마법사 마침 누르십니다. 우리는 표 형태로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A3셀부터 데이터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에서 가져온 데이터 표를 범위로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위쪽에 가시면 표 도구 디자인의 도구에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예,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확인 한번 누르셔서 네, 화면과 같이 음, 예, 하나의 표 형태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급 필터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기별 점수 선택하시고 조건은 지기가 과정이고 선택한다. 2, 어, 3과 2, 4를 컨트롤 키 눌러서 범위를 지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D19셀에다가 조건을 작성할 위치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고급 필터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하기 때문에 조건을 따로 다른 위치에다가 작성을 하십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기가 가장이면서 총점을 선택하는데, J3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그 다음 지기 옆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30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300이라고 입력하는데, 어,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입력해야 둘다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사번과 사업명과 부서와 정보와 능력과 엑셀,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인터넷 필드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P23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그래서 추출할 필드명만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B3부터 J17의 데이터를 가지고 B19부터 C20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4번부터 인터넷까지 필드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고급 필터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기본 작업 세 번째. 어, 조건부 서식입니다. 현재 작성된 시트, 지기별 점수 시트에서요. B4부터 J17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지기가 대리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 있고 이퀄 엔드라 함수는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지기가 입력된 이 4셀을 클릭하되 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2열에 4567 행에 밑친 달라질 수 있도록 F4, F4 눌러서 달라이 숫자 4로 바꿔주시고 그 값이 지기가 대리이고 대리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신표 그 다음 총점을 선택합니다. J4셀을 클릭하되 F4, F4 눌러서 달러 J 숫자 4로 바꿔주시고 총점이 300점 이상 크거나 같다 3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 닫습니다. 치기가 대리고 총점이 30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서식 클릭하시고요. 글어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임꼴, 색은 빨강을 선택합니다. 표준 색에서 빨강. 자, 굵은 기울임꼴에 글꼴 색깔을 빨강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찾아서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음, 계산 작업입니다. 점수 계산 시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정보화 능력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표사에 있는 영역을 참조해서 각 부서별 정보화 능력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3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이 q u a 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엽니다. 그 다음, 가로 다시 한번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의 부서, B14부터 B38까지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비교할 부서의 데이터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홍보팀과 같습니까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그다음 수식을 음,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굳이 B3의 B열을 고정 작업을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 정보와 능력에서 해당된 부서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정보와 능력의 데이터. 24부터 238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어, 현재 작성하는 배열 수식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한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표사의, 표사의 영역을 참조해서 각 부서별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sum과 if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명자를 붙여서 표시합니다. d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sum이란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if란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부서가 있는 b14부터 b38까지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f4 절대 참조 앞에 비열에 있는 홍보팀과 같습니까? 라고 B3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넣어서 만족한 데이터에 1만 음, 추출이 되면 썸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if 함수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썸에 대한 함수 가로 닫으시고요. n% 큰 따옴표 묶어서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평균 점수입니다. 어, J14부터 J38 영역의 평균 점수를 구하는 겁니다. 함수는 s u m product와 if와 is error와 value 함수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우선 요 음, 평균 점수는 정보화 능력 점수 곱하기 40% 엑셀 곱하기 30%, 파워포인트 곱하기 20%, 인터넷 곱하기 10%라고 각각의 값을 곱해가지고 합한 값을 활용하실 겁니다. 이 함수가 SUMPRODUCT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l SUMPRODUCT라고 입력해 보시고요. 그다음 첫 번째 범위는 정보와 능력부터 인터넷 실제 데이터가 있는 위치 E14부터 H14를 선택하시고 신표 두 번째는 각각의 곱할 가중치 값이 있는 C10부터 F10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어, 첫 번째와 두 번째 입력한 순서는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면 평균 점수라고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복사했을 때 정상적으로 구해지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요. 문제에서요. 평균 점수는 각 과목의 성적에 가정별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계산한다. 근데 과별별 목별 어, 가중치는 표이 영역을 참조하셨고요. 단 출석 현황이 문자로 입력된 경우 이렇게 결석 없음이라고 문자로 입력된 경우는 평균 점수를 그냥 표시하시면 돼요. 46이라고 표시하시면 되고요. 출석 현황에 숫자가 입력되는 경우는 평균 점수에서 마이너스 10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어, 할 거고요. 음, 한번 직접 한번 작성해 볼까요? 제1 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지금 현재 값에서 마이너스 10을 하는 경우만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빼기 if 어, if 문제 나와 있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니까 is error 만약에 에러 값이 있다 주어진 함수를 다 사용해야 되니까 value 함수 바로 이쪽에는 출석 현황의 데이터가 문자라면 텍스트라면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럴 경우는 0을 뺄 거고요. 문자니까 결석 없으니까 0을 뺄 거고요. 만약에 음, 숫자라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 경우는 10을 빼겠습니다. 라고 10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아래쪽으로 수식을 다시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앞에 s 프 m 덕 product 함수는 각각의 점수에 대한 가중치를 곱했고요. 두 번째, 이 마이너스 하는 값은요, 문제에 제시된 세개 함수를 사용해서, 어, 값을 빼야 돼서, 이렇게, 음, if와 is error와 value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어, 세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 네 번째, 최대 값을 구하는 max 함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사 영역을 참조하여 정보와 능력,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성적 중 부서별, 직위별 최고 성적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G3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이퀄 맥스 함수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입력하시고요. 부서가 입력된 B14부터 B38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홍보팀과 같습니까? F4, F4, F4 눌러서 F열에 있고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F열만을 고정시키고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여시고요. 지기가 입력된 데이터, D14부터 D38까지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참조그 값이 사원과 같습니까? F4, F4 눌러서 이 행만 고정하시고 가로 닫고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곱하기 저희는 문제에서 정보와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성적 중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구할 범위는 정보와 능력부터 인터넷까지 전체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E24부터 H38까지 선택하시고요. 이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창조 그 다음 맥스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고요. 아래로 복사, 오른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그다음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셔서요. 어,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ublic function fn 평가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지기 정보화 능력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다음 이제 안쪽에 어,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드실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지기가 사원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만약에 지기가 사원이고, 그리고 정보화 능력이, a n 정보화 능력이 80점 이상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이고, a n 정보화 능력이 80점 이상이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를 한번 묶어서 처리해 볼까요? 첫 번째 조건, 뭐뭐이고, 라는 첫 번째 조건을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R.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지기가 대리이고, e n 그 다음에 정보화 능력이 85 이상이면 정보화 능력이 그거나 같다 85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then. 저희는 FN 평가에다가 우수사원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FN 평가에다가 저희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문제에 작성된, 제시된 순서대로 조건을 쭉 나열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K14셀에 갖다 놓으시고, 우리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FM 평가를 선택하고 확인. 지기 D14 선택하시고, 정보와 능력 E14 선택하고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는 우수사원,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 작업 다섯 문항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성적 시트 클릭하시고 첫 번째 문제는 피벗 테이블입니다.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 B4 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사원 평가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음 사원 평가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어, 부서 코드부터 선택하고 더블 클릭, 직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정보와 능력 선택하고 더블 클릭, 엑셀 더블 클릭, 파워포인트 더블 클릭, 인터넷 더블 클릭합니다.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져오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필터에서 다음, 정렬 순서에서 다음, 그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 형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실 거고 B4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다음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를 문제에서 제시된 레이아웃으로 배치하시면 되는데요. 보고서 필터에다가는 지기를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부속 코드를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드래그하시고요. 값에다가 정보와 능력, 그다음 엑셀, 그다음 파워포인트, 그다음 인터넷 순으로 데이터를 배치합니다. 네, 가져온, 정, 가져온 정보와 능력부터 인터넷의 평균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정보와 능력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설정에서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합계 엑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가필드 설정에서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 어,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로 가필드 설정에서 평균 합계도 마찬가지로 가필드 설정에서 평균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교재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값에서 값필들 설정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제가 동영상 강의에서 화면이 좀 잘릴 것 같아 가지고 위쪽에 피벗테이블 영역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에서 현재 작성된 피벗테이블에 대해서 음, 보고서 아, 계산 필드를 먼저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어, 세모 모양의 표준 편차 필드는 정보화 능력부터 인터넷에 대한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계산 필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위쪽에 피버 테이블 도구에 옵션에 도구 탭에 갔더니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계산에서 필드 항목 및 집합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제 화면이 좀 작게 해서 이렇게, 어, 메뉴가 이렇게 아래로 표시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의 화면을, 화면을 최대한 작업하고 나시면 이렇게 클릭하기 편하시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필드 항목 및 집합을 클릭하셔서 계산 필드를 클릭합니다. 저희는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산 필드 삽입 대화 상자에다가 표준 편차라고 입력합니다. 아래쪽에 수식에 오셔서 표준 편차의 함수는 stdev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입력받는 값은 정보와 능력.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필드에서 정보와 능력을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심표, 엑셀 더블 클릭, 심표, 파워포인트 더블 클릭, 심표, 인터넷 더블 클릭하시고 stdev 함수에 대해서 가로를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한번 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표준 편차 필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필드 추가하셨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자동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빠른 실행 도구에 추가가 되어 있는 자동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보고서 4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4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 음 C5부터요. G9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셀 서식의 숫자를 이용하여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선택하시고요. 소수 두 자리로 수정하시고요. 그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소수 두 자리까지 숫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두번째의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먼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상태표시줄에서요. 어, 현재 기록중인 매크로가 없습니다. 새 매크로를 기록하려면 클릭하십시오라는 도구 매크로 기록이라는 도구를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i5셀에다가 평균값을 구하는데 썬 어, 프로덕트 함수를 이용해서 가중치를 곱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5셀에다가 equal 썬 프로덕트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정보와 능력부터 인터넷 범위 정하시고 신표 위쪽에 있는 가중치 값 선택하시고 절대 참조 가중치는 각각의 셀에 동일하게 값을 곱할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썬 프로덕트 가로 닫고 엔터 평균 값이 구해지겠죠. 이 값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래로 드래그하셔 갖고 i26 셀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평균값을 다 구하셨다면 현재 매크로 기록하는 작업을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사각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을 클릭합니다. 위치는 k4부터 K4부터 L5 영역에다가 들어가시고요. 안쪽에다가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평균에 입력한 텍스트에 대해서 가로세로 가운데 맞춤 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우선 글꼴부터 바꿀까요? 굴림 가셔서 글꼴에서 굴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크기는 15, 직접 15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셔도 되고 홈에 가셔서 굴림의 15라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어, 텍스트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되려면 현재 왼쪽 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2010에서는 왼쪽 맞춤이 되어 있으면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고 텍스트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될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 조금 전에 텍스트 입력한 거에 대해서 매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서 기록하셨던 평균이란 매크로와 연결하겠습니다.라고 평균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균 매크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평균 값을 한번 지어 보시고요 클릭하면 평균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차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차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행과 열을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시면 행렬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행렬 전환 클릭하시고, 두 번째, 정보화 능력에 해 당한 파란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음,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선택하고 키보드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합계 데이터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 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합계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합계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를 누릅니다. 다음 엑셀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붉은색의 엑셀 계열을 선택한 다음에 선형 추세선을 음, 클릭하시면 되는데 위쪽에 차트 도구에 가시면 레이아웃이 있고요. 분석에 가시면 추세선이라고 있고요. 여기에 선형 추세선을 클릭합니다. 네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의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 입력되어 있는 기획실, 정보화, 평가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글꼴 크기를 15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 오각형을 삽입해서 그림과 같이 제목에 푸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도형에 가시면 우리 오각형이 여기, 네, 블럭 화살표에 가서 오각형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블럭 화살표에 가서 오각형을 선택하시고요. 기획실 정보와 평가 부분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그럼 파랑새우 채워져 있죠. 네, 그림 뒤쪽에 있는 텍스트가 보일 수 있도록 도형 채우기에서 음, 채우기 없음 합니다. 그래서 보일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제시된 도형까지 삽입하셨고, 또차체에 그림과 비교하셔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성적 조회를 클릭합니다. 성적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점수 조회 폼이 나타나도록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발 도구에 가셔갖고요 컨트롤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점수 조회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코드 보기 클릭합니다. 점수 조회를 클릭하면 저희는 점수 조회 폼이라고 보여주세요라고 점쇼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폼이 초기화되면 왼쪽에서 프로젝트의 탐색기에서 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점수 조회 폼을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개체에서는 유저 폼, 초기화 작업은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저희는 CMB 사원명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소스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연결하실 데이터는 A3부터 A8까지 연결합니다. 첫 번째 프로시저 내용을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성적 조회 시트를 활성화 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조회 시트를 왼쪽에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합니다. 오른쪽에서 워크시트가 활성화됐다는 얘기는 액티베이트 선택하시고요. 저희는 A1 셀에다가 "평가 성적이 어, 입력됐으면 합니다"라고 이퀄 평가 성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내용 작업 하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어, 점수 조회 폼에서 우리 창을 한번 잠깐 닫아볼까요? 디자인 모드도 끝내고요. 점수 조회 폼을, 아니 저기, 점수 조회를 클릭하면 점수 조회 폼이 나왔고요. 4번 명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 을 누르면 4번과 평가 점수가 표시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 문제에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 사용하라고 했고요. 그다음 4번은 비열에 있으니까 두 번째 열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열. 그 다음에 채병기란 이름이첫 번째 데이터인데 채병기 첫 번째 데이터는 A3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A3셀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을 한번 닫으시고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우리 점수 조회 폼을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 그다음 CMD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먼저 CMD 조회 버튼에서 i 로라는 변수를 사용해서요. CMB 사업명을 제가 사용자가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하면 몇 번째 있는지를 기억할 순자 리스트 인덱스라는 속성을 사용합니다. 리스트 인덱스 사용 사업명의 손보상자에서 이름을 선택하면 잠깐 창을 닫아 볼까요? 선택하면 첫 번째 사업체 변기는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고요. 김이라는 1번, 김채일목은 2번,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됐는데 저희는 3행에서 데이터를 새변기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서 가져다 표시해야 됩니다.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0이라는 값이 구해졌지만 저희는 3행에 가서 값을 찾을 수 있도록 플러스 3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구한 값에다가 플러스 3을 합니다. 셀즈 어 반대로 우리 조회하는 거니까 txt4번은 셀즈 셀즈 I, i 로 컴마 B열에 있었죠. 컴마 2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다음에 TXT 평가 점수는 셀즈 i 로 컴마 3이라고 입력합니다. 어, 사업명에서 콤보 상자에서 이름을 선택하면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됐는데 거기다 3이라는 값을 더하면 첫 번째 데이터에 해당한 행의 위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3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에서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고 플러스 3을 하면 네 번째 행에서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죠. 행의 값을 기억한 i, ro라는 변수를 사용자가 임의로 만든 겁니다. 다른 한글로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i, ro라는 변수를 임의로 만들었고요. 우리 콤보 사용자 정의 폼에 4번에다가 표시할 거예요. 이 텍스 상자에다가 이름은 TXT 4번, 평가 점수는 TXT 평가 점수라는 어, 컨트롤의 이름을 확인하시고요. 이 각각의 이 컨트롤의 셀즈, 조금 전에 구한 행의 두 번째 열 B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 컨트롤다 표시하겠습니다. 위에서 구한 행에다가 세 번째 열 C열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다가 TXT 평가 점수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조회 작업을 하셨고요. 한 가지 더 문제에서요. 평가 점수가 85 이상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 만약에요. txt 평가 점수가요. 조금 전에 찾아다가 표시한 값이요. 그거나 같다 85보다 그렇다면 then 저희는 메시지 박스를 띄우겠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뭐라고 띄울 거냐면 어, 사업명을 가져다가 CMB 위쪽에 사업명을 가져다가 연결해서 사, 어, 누구시는 누구는 우수 사원입니다라고 표시합니다입니다라고 표시하겠습니다라고 N%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하시고요 문자고요 그리고 나서 and if if 구문을 사용했으니까 and if 구문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 상자까지 작업을 하셨고, 오른쪽 창 한번 닫아보시고요. 점수 조회 클릭하시고, 사업명 첫 번째 선택하고 조회하면, 어, 평가 점수가 안 나왔네요. 아, 평균 점수인데 제가 평가 점수라고 계속 얘기했나봐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평가 점수가 아니라 평균 점수입니다. 평균 점수. 마찬가지로 평균 점수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을 한번 다시 닫고요. 클릭해서 첫 번째 체변기 선택하고 조회했더니 어, 4번 찾아다가 표시했습니다. 리스트 인덱스의 0에다가 플러스 3하니까 3행에 가서 두 번째 4번 세 번째 열 평가, 평균 점수를 가져다 표시했고요. 85점 이상인 게 김이라는 선택하고 조회 버튼 눌렀더니 어, 4번과 평균 점수 나왔고요. 85점 이상이니까 우수 사원입니다라는 메시지 상자까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